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U-R-E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또 하나씩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P는 P가 내는 소리. 글자 이름이 P니까 어떤 소리 낼까요? 민준이 이제 몇 학년? 3학년. 이제 알파벳 내는 소리는 알아야지. P는 P. P는. 그 다음에 U가 내는 소리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U.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우. 핀 빠졌어? 여기서는 U. 그렇지. 그 다음에 예, 글자 이름 R인데 R이 내는 소리는 R. 그렇지. R. E는 소리 안 나지. 합치면 pure. 그렇지. Pure. 피어. 알겠습니까? 잘했어요. Pure. Pur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는 S는 그렇지. S는 good.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 하나씩 해볼까? 아, 글자 좀 하지 내놔. 네가 좀, 거기 적으라고 나쁜 거야. 쉬워. 여기에, 준우, 니꺼나 해. 나 쉬워, 쉬워. 와우, 쉬워. 피가 난다. 피가 난다. 왜 그랬어? Sure. Sure. 그래. Sure. 와우.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어, C가 되는 소리 다 정리해볼까? C는? C는 K랑 소리가 똑같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C 소리 날 때도 있어. 스크야. C는 뭐라고? C는? 스크. 입 모양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C가 S도 되고 K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선 K야. 아깝습니다. 합치면 그렇지. 얘가 바로 뭐라? Cure. Cure. Good. 오케이. 얘는 뭐에서 어떤 소리 내니까? 저희는 몰라요. 예, J가 내는 소리, 선생님이 이번에 가르치니까 다음번에 알아야 돼. J는, G. J는, G. 너 막, 어머니, 처음 알아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너는 좀 기억이야? 기억이야? 그거요? 근데 쌍지음만 남겠지. 나머지는 사람. G. J는 J니까 G. 그렇지! 준! 김민준 할 때 그 준! 아이! 준! 제일 싫어하는 게! 준! 이름 바꾸는 거예요! 준! 이름 안 바꿨거든요! 자, 얘가 어떤 소리 할까요? 얘가 없죠? 첫 글자? 첫 글자? H죠. H가 내는 소리, 지난 시간에 가르쳤어. 두 번째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네 녹화했는 거 볼까? 지난번 수업 녹화했는 거 볼까? H가 큰 소리 낸다고 안 가르쳤는지? 자, 얘 글자 이름도 몰랐어. 글자 이름은 H. 내는 소리는? 글자 이름 뭐야, 얘 글자 이름? M. 그럼 무슨 소리 낼까? 그 다음 A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A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네? 대표 소리 두 개 있어. 에. 아. 에. 아. 에. 아. 힘 빠졌어. 어. 힘 빠진 거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서는 힘 빠졌어. N은 그렇지, 는. 휴먼. 그렇지, 휴먼. Human. 와, 민준이 이렇게 잘하는데. Human. 오케이. 잘했고요. 이번엔 한번 써보자, 민준아. 아.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소리 내볼까? 소리부터 내. 휴먼. 휴먼, 써보세요. 뭐가요? 휴먼. 휴먼. 자, 흐 소리 누가 낸다 했지, 흐 소리. 흐 소리 누가 낸다 했지? 그렇지, H. U는 U. M. 아니, 이제 알겠어. 근데 이거 누가 이거 안 맞지? Y가 안 돼. 좀 고쳐야 되겠네. 점점 다 고쳐지겠지 뭐. 뭐가 나오는데? Like. A였어, A. Human 아니고 Human. A. Human이래? A. A, 쓰지 뭐, 쓰지 않아? 이렇게 해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A 아니야? 이것도 A야? 이것도 A야? 이것도 A야? 마무리 해야지. 기준으로 다시 네 거 하고요. 확인해볼까? A요? Human. 맞았어요? 뭐가 아니죠? 잘했네요. 자. 네? 확인이 아니고, 아니, 얘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니꺼 네 하라니까, 이제.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읽어볼까요? 준. 적어볼까요? 준. 준. 쥐 소리였죠? 쥐 소리 누가 낸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또 계속 적어야 해.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쥬운 쥬운 맞았어요? 틀린 것 같은데요? 쥬운 쓴 것 같아요. 쥬운 쥬운 두 번 씁니다. 벌써 다 했어? 네. 동시에 하면 안 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네? 동시에 누가 하래요?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게 공부가 된 거죠. 패드는 패드 선생님 혼자 떠들고 앉았고는 책하고 있고 그게 뭐 이제부터 패드 하고 나서 책 가져가라요. 그래야 되겠다. 선생님. 네. 이게 뭐 한 거야? 복습 열심히 하세요. 대신 복습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봐요? 예. 1대1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준 두 번 쓰라니까? 준 두 번 틀렸으니까, 준 두 번 쓰라니까. 준 1대1 할 때 뭐 해요? 마지막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말하기. 말하기 쓰기 테스트.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최근에 누가 그렇게 쓰래? 한 번 다 쓰고 한 번 다 쓰고 해야지. 다시 그렇게 적으니까 안 외워지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적어요. 완전 잘못 적었어요. 선생님 뭐예요? 이거예요. 제일 위에 지금 네가 쓴 게 쭈 소리 했어. 그 다음에 거기 소리 내면서 써야지. 준. 한 번 더. 유치원생 집 반다 또. 소리 내면서 쓰라 했어. 근데 왜 소리를 안 내요? 소리 내봐요. 준. 오케이. 이거야. 두 개 남겼네. 하나. 소리 내볼까요?
cure. cure. 네가 지금 하는 거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소리 내고 쓰고 하는 거. 네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안 해오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cure. 써볼까요? cure. 써보세요. 큐얼 써보세요. 크 소리 누가 내는지, 유 소리 누가 내는지, 얼 소리 누가 내는지 쓰면 되겠죠? 큐얼 큐얼 크 소리 누가 내요? 5학년이 3학년 거 하지 마시고요. 5학년 거 하세요. 남의 거. 오지랖, 오지랖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확인해볼까요? 맞아. 그것도 cure 소리 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배운 건? cure. cure.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나쁜 버릇이에요. cure 소리 내면 그거 써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찍찍찍찍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그것도 QR 소리 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QR 두 번 쓰세요. 자꾸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QR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C가 큰 소리 났는데 K를 자꾸 쓰고 있으면 안 되지. K. QR 소리 내면서 쓰라 했어요. 다음 녀석 소리 내볼까요? 퓨얼 써볼까요? 퓨얼 써볼까요? 푸 소리 누가 낸다? 몇 개 있는 거야? 이럴 생각에 푸 소리 누가 낸다? 유 소리 누가 낸다? 하면 되겠다. 확인해볼까요? Pure. 맞나요? 잘했네요. Pure. Good. Okay. 그 다음에는 소리. Sure. 써볼까요? 소리 누가 내는 거? 확인해 볼까요? Sure. 맞았나요? Okay. 잘했네요. Okay. 자, 민준, 네가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거 뭐냐? 집에 가서 선생님, 내가 분명히 B의 1 복습하기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이거 복습했어? 안 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복습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칠 거니까. 네. 벌써요? 수고했어요. 예. 얘는 오늘 책, 패드 끝났어. 그 다음에 승민이 가자. 연필 가지고 오시고요. 오케이. 하늘은 sky. sky죠. 아참 잠깐만.